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사는 부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1년 중에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절기가 모두 의미가 있지만 부활절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크게 여기고 여러 행사를 준비합니다. 또 좀 더 드라마틱한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에 고난 주간에 금식도 하고 유흥도 절제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기쁜 부활절에는 기대만큼의 만족이 없고 다른 날들과 그저 똑같은 주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왜 이 부활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나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고 내 삶 가운데도 부활이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지만 만약 그 부활이 먼 미래에 다가올 일로 생각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되거나 또한 과거에 경험했던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따라서 그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되고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지탱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과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진정 내 삶에 부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다 아멘이죠. 본질적으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와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메시지는 장차 먼 미래에 다가올 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부활도 믿어. 하지만 부활의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 막연히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리는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하느라 죽을 것 같고 이래저래 죽을 것이 쌓여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 날마다 다시 살아나노라. 가슴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일만 있으셨나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에 인생에 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계속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믿음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주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부활 사건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더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완성형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달려가서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놀라서 돌아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갔어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상상해서 조차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 없이 달려가 무덤이 진짜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의 몸만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시고 괴로움에 차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마음과 뜻과 힘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습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명이요 빛이신 그분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골고다 언덕 아래서도 마리아는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도 대적의 위협은 여전히 있었겠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진실한 사랑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마리아야, 자기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무덤 안에서 부활의 흔적을 본 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했겠지만 별달리 표현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감정 표현이 더 많은 거겠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각자의 역할을 두고 그래서 세상이 조화롭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부언하면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유독 본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고 제자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고 또 시신이 없이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각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첫날 그 새벽이 어두웠던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아직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면 이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에 문득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 설교를 한다고? 그러려면 네가 천국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는 없지 않는가? 막연히 아는 천국,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천국을 알려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하신 바를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도 출석하고 다 하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날 이제 부활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느 집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도마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적어도 10명은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빈 무덤을 본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만났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그들은 갈 길을 잃어서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신은 사라지고 누구 소행인지 알아보기도 무섭고 겁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사라졌다, 다시 살아나셨다. 조합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너무나 혼동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인애들끼리 꼭꼭 숨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문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은 누가 볼까 무서워서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남김없이 죄다 잠갔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명색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결전의 날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아마 자신의 안위였을 겁니다. 이런 그들 앞에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은 닫혀 있는데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느닷없이 쓱 나타나십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스승이 그들 앞에 다시 서 계세요. 유령인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나다, 확인해보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체는 영만 있는 귀신이 아니라 몸과 영이 있는, 십자가에 찔리고 못 박히신 그 예수의 몸이고 또한 영광을 받으신 몸입니다. 장차 부활제가 어떠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활의 몸이 이 시공의 제약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 정말로 다시 사셨네. 예수님 생전에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뭐 그런 걸까요? 제자들은 지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할 지경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 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들이 무슨 배반을 했던, 어디까지 도망을 갔던지 지난 과오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중에 한 번도 주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허물과 실수를 다 덮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질기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은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부활을 맛본 제자들, 어리석지만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자들이 죽음도 불사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샬롬. 샬롬은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말이어서 그들에게는 아주 친숙합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평화, 평안, 에이레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만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정한 샬롬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안정을 얻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마음의 담대함이 오고 죽음이라도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과 세상 풍조와 유혹은 더욱 위협적입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겉모습을 아주 멋지게 꾸미고 다니지만 속마음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무엇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나라들이 서로 자국을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비교와 평가 속에서 늘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떱니다.
그 속에서 우울과 공황장애와 각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늘 긴장감과 압박감에 눌려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문제를 벗어나겠습니까? 마음 수련, 정신 수양, 어떤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사람의 자력으로는 인간의 존재 불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증상의 밑바닥에는 나 혼자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과 그 죄가 불러온 사망의 그림자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고행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높이 서겠다는 경쟁심 안 가져도 됩니다. 복음 안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잘못해도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언제나 다시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멘, 평안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다른 이유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대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미 평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내가 받은 평안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샬롬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볼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위임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나만 누리고 내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평안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전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도처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향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은 내 관심 밖이다. 그래서 내 삶이 급급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빼먹고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정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도 일생에 진정한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삶,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시는 주님의 관심, 주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내게도 흘러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기대한다면 오늘을 감사하는 만큼 우리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가게 안 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함께 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골짜기에 널린 마른 뼈조각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나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 살아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기쁨이 없고 자주 우울하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작은 일만 생겨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까? 나만 바라보면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어려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말할 때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실 때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부활의 그날을 사모한다면 우리 영혼이 이 말씀에 굳게 서도록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방점은 성령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우리 영이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세상에 지고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의 사고와 삶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성령이 하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고 평안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죄 사함의 복음을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돕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죄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죠. 자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큰 소리로 분노를 쏟아내고 마음에 가시가 돋쳐서 항상 상대방을 헐타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예수 없는 인생, 그들을 우리가 마주 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공허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기신 그 한 사람 감당하기가 힘드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난주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 하나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모임 가운데서 깨알 자랑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뭐 깨알 같은 글씨, 깨알 같은 웃음, 깨알 웃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자랑에다가 깨알을 붙이니까 자랑의 의미는 희석되고 뭔가 말이 참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 같은 아들과 딸을 자랑하시는 거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친히 키워주셔서 아이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같이 꿈꿀 만큼 복음의 동역자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성도님들도 각자 누린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 이야기를 할 때에 기쁨과 감사도 배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날마다 들어도 지겹지 않겠다. 일상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깨알 자랑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음은 소소하다, 보잘것없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깨알 스토리들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깨알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그런다고 영원히 구원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스토리를 날마다 깨알처럼 자랑할 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부활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오늘 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스토리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슬쩍 깨알 뿌리듯 톡톡 흘려보낸다면 또 다른 목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깨알은 뿌려야 제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말, 밝은 웃음 한 번만이라도 오늘 절망으로 가는 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신앙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라. 우리는 교회가 늘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그 말씀 앞에 오늘 평안을 붙여서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평안의 복음을 누리게 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우선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께, 직장에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평안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 배가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과 또 그들 안에도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회처 모여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여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그 복음 들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 일상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실 때에 아멘. 주님, 우울한 마음, 불안한 영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 주셔서 사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시니 그 뜻대로 하나님 그 뜻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 안에 숨어남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다시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